오늘은 양귀자. 네. 비 오는 날에는 다리동동에 가야 한다.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80년대 도시 변두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때 도시 변두리는 원미동이에요. 요즘이야 뭐 원미동 잘 나가는 동네이죠.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자, 도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한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 중 한편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는 일상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겉모습만 보고 오해했던 타자를 이해하게 되고 그를 통해 타인을 곡해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소시민의 마음을 잘 그리고 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으며 대상에 대한 연대감과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자, 발단. 그는, 자, 그가 나오는 거 보니까 몇 인칭이야? 3인칭이죠?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와 아내는 생애 처음으로 자기 집을 장만하여 이사를 하지만, 이건 뒤에가 문제네, 그죠? 자진 하자가 생겨 수리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새 집으로 이사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전개. 어느 날 목욕탕 파이프가 터지고 목욕탕 욕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생겨 지물포 주인에게 임씨를 소개받아 공사를 맡긴다. 두둥, 인물이 등장하나요? 임씨의 본업은 연탄, 아, 잠깐.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니네. 그죠? 본업은 연탄장수이고 부업으로 집수리를 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와 아내는 임씨를 믿지 못하고, 그렇지, 아무래도 좀 불안하긴 하지. 그가 공사비를 부풀릴 것이라고 의심을 한다. 그와 아내의 우려와는 달리 임씨는 옥상 공사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한다. 와우. 공사를 끝낸 임씨가 옥상 공사는 서비스라면 야야야야야 일한 만큼만 다시 계산하여 견적서를 내밀자 바가지 쓸 줄 알았는데 바가지를 안 썼네요. 오히려. 그래서 그와 아내는 오해를 했죠. 의심을 했잖아. 그래서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약간 반성적 태도네.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서나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말, 공사비용을 받은 임씨는 술을 사겠다고 하고 술자리에서 임씨는 비오는 날이면 떼인 연탄값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에 가는 사연을 말한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비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라는 거군요. 술에 취한 임씨가 떼인 돈을 받으면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고 그는 그런 임씨에게 연민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전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연작소설이에요. 그 다음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집이 있어요. 거기서의 연작소설이다. 전작 작가 시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 외 인물, 즉 그가 아닌 주변 사람들은 그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초점 화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잠깐 본다면, 사모님, 내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봐요. 돈이 좀 달라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견적,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씨가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관찰자적이죠. 그와 그의 아내는 긴장하였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전지적 시점이죠. 자, 3인칭 시점이기는 하지만 그라는 특정 인물, 즉 누가 바라본, 그가 바라본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 인물, 서술의 특정 인물, 3인칭에서 서술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점화자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채용하여 도시 중산층인 주인공의 허위의식과 속물근성을 낱낱이 까발리고 있다.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시점을 주인공에게만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물, 즉 아내, 임시 등등에 대한 서술은 뭐라고?
주인공의 눈을 거친 관찰자적 시점에서 재현되고 있다. 서술자는 그의 심리 변화를 서술하여 도시 중산층인 그의 속물성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입장에서 다른 인물들과 사건을 관찰해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별표 땡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뚱뚱뚱. 자, 주제는요, 정직하고 성실한 노동자의 오히려 서글픈 삶과 그 다음에 희망, 소시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꿈을 드러내고 있다. 자, 특징을 본다면 집 안과 집 밖의 이중 구조이다. 집 안은요, 기본적으로 갈등의 공간이고요. 집 밖은요, 화해의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 집 안과 집 밖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집 안은 의심과 갈등의 공간이라면, 집 밖은 화해와 희망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다. 예를 들어, 그의 집과, 그 다음에 집 밖에 있는 형제 슈퍼, 이두 개가 대립적 공간이 되겠는데, 그의 집에서는요, 아까 줄거리에서도 봤지만, 연탄 장수가 주업인 임씨가 욕실을 고쳐요. 그리고 임 씨가 옥상까지 수리하고 수리비도 오히려 적게 받아요. 자, 이게 중심 내용이라고 한다면 형제 슈퍼는 어떻습니까? 임 씨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 사연을 딱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기본 골격이라면 일단은 욕실을 고칠 때 그의 심리는 어때요? 불신이죠. 수리비를 적게 받을 때 그의 심리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느끼죠. 즉, 갈등이야. 그죠? 반면에 임 씨가 비 오는 날 가리봉동에 가는 사연을 말할 땐 어때요? 그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죠. 즉, 갈등이 해소가 된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가리봉과 그 다음에 원미동과 가리봉동을 봅시다. 가리봉동은 당시 공장이 밀집해 있던 지역으로 자본가들에게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던 거예요. But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삶의 어떤 밑바닥까지 볼수 있는 그런 비참한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원미동, 미가 아름다울 미자예요. 원자는 멀 원자, 롱롱 킬로미터. 그러니까 원미동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멀고 아름다운 동네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미동은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기는 어려운 곳이지만 체크 여기 들어가야죠. 그죠? 뭐 순박한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가 드러난다.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임 씨가 집 공사를 시작할 때 그와 그의 아내는 임 씨를 못 믿어하고 의심합니다. 그 다음에 옥상 공사를 시작하면 자, 슬슬 임씨를 신뢰하기 시작하고 성실한 임씨를 대단하다고 봅니다. 즉,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견적서를 수정할 때는 그렇죠. 미안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다가 임씨가 사연을 말할 때는 연민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소시민적 태도를 반성합니다. 즉,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게 서사예요. 여기를 서사로 보고 여기를 거리라고 봅시다. 심리적 거리. 자라고 한다면 처음엔 어때요? 의심하죠. 멀죠. 그러다가 신뢰하죠. 대단해요. 미안해요. 그러다가 연민을 느끼면서 반성하는 이런 식으로 심리적 거리가 점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양귀자의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